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잠자리에서도 쉬면서 듣기 좋은 고전 이야기 모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간 관계를 열어주는 108가지 따뜻한 이야기. 동서고금의 지혜로운 고전 이야기인데요. 책 속에 좋은 내용 몇 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사건이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초래되는 것. 제나라 중대부 이사라는 사람은 어느 날 대궐에서 왕을 모시고 술을 마시다가 그 도를 넘고 말았다. 취중에 하직 인사를 하고 나온 이사는 누각의 난간에 기대어 서서 정신을 끌어모았다. 그때 누각 밑에 있던 문지기가 이사를 보고 말했다. 나리, 남은 술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저도 속이 출출합니다. 그러자 이사가 벌컥 화를 냈다. 닥쳐라 이놈! 네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이 무슨 헛소리냐. 이사는 크게 문지기를 꾸짖고 그 자리를 떠났다. 심사가 뒤틀린 문지기는 더러운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대궐 기둥에 끼얹었다. 그러자 누가 보아도 소변을 본 자국처럼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왕이 그곳을 지나다가 기둥의 흔적을 보고 격노했다. 대체 어떤 놈이 대궐 기둥에다가 이를 보았느냐? 그러자 간밤에 그곳에 있던 문지기가 태연하게 말했다. 전하,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밤에 이사 중대부가 그곳을 지나가는 걸 보기는 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내가 좀 신임해 주었다고 해서 이렇듯 방자하다니. 여봐라, 당장 이사를 잡아들여라. 왕은 대노하여 이사의 벼슬을 빼앗고 중벌을 주었다. 이사는 목마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은 자신의 인색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마음이 지극하면 이루어진다. 송나라의 재상 법문정의 젊었을 때 이야기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던 그가 어느 날 길가에 앉아있는 점쟁이에게 다짜고짜 자신의 운세를 물었다. 제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런 젊은이의 물음에 점쟁이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이리저리 살피더니 말했다. 자네의 관상으로는 어림도 없네 그려. 법문정은 크게 실망했지만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럼 의원 노릇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점쟁이는 의아하다는 투로 물었다. 아니, 자네의 희망사항이 어찌하여 금방 재상에서 의원으로 내려앉는가? 예, 저는 여하튼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을 살기 좋게 다스리려면 우선 재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세간에서 천하게 여기는 의원이라도 되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그럽니다. 이 말에 점쟁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자네는 결국 재상을 하겠구먼. 법문정이 이 말을 듣고 이상하여 다시 물었다. 아니, 어떻게 금방 변하는 젊게도 있습니까? 좀 전에는 어림도 없다더니 이제는. 그러자 점쟁이가 엄숙하게 말했다. 관상에는 골상이 색상만 못하고 색상이 심상만 못하다는 말이 있네. 자네는 골상이나 색상으로 보아서는
세상 근처에도 못 갈 위인이지만 그 넉넉한 심상을 보아하니 결국 재상이 될 거라는 말이네. 왕후 장상혜 씨가 따로 있겠는가?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의 아버지 엽을 위해 말이다. 즉, 누구나 소원하고 노력하면 목적을 이룬다는 말이다. 코르시카 섬의 촌뜨기 나폴레옹도 작은 키에 별 볼 일 없는 남자였으며 삼국을 통일한 유방은 궁벽한 시골의 한량이었다. 이들은 모두가 아무런 배경 없이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다.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고자 하는 의지다. 내일을 위해 오늘 분수를 지키는 것이 현재의 도리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간다. 그 중에서 좀 특출한 사람들이 있다. 사회의 지도 계급에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묵자는 경고를 하고 있다. 여기 다섯 개의 송곳이 있다.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것은 제일 예리한 송곳이다. 다섯 자루에 칼이 있다. 제일 먼저 달아 없어지는 것은 제일 잘 드는 칼이다. 물맛이 제일 좋은 우물이 제일 빨리 마르고 제일 곧고 키가 큰 나무가 제일 먼저 베어진다. 뛰어난 점이 때로는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용기가 있는 자는 그 용기로 인하여 능력이 있는 자는 그 능력 때문에 질시를 받고 화를 입는다. 묵자는 유능한 인물이 그 지위를 지키고자 하지만 쉽지 않다고 역설한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이다. 미는 바라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 개성과 흉내의 차이. 중국에서 미인이라고 하면 양귀비나 서시, 비연을 꼽는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미인은 아니었다. 미인에 대한 기준이 틀리기 때문이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들의 초상을 살펴보면 의외로 살이 쪘거나 비쩍 마른 형상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미모로 인하여 한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였으며 그 말로가 극적이었기에 미인 박명이란 고사까지 나왔다. 특히 서시는 춘추시대 말기 오나라와 월나라가 각축전을 벌일 때 그 운명의 비참한 사슬을 벗어나지 못했던 슬픈 여인이었다. 그녀는 오나라의 왕 구천이 와신상담 월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보내진 미인계의 희생물이었지만 월왕 부차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녀가 얼마나 청초한 아름다움을 가졌는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나타난다. 일어서면 작약, 앉으면 목단, 걸어가는 모습은 등나무꽃. 서시의 미모를 더해준 것은 그녀만의 독특한 찡그리는 모습이었다. 사실 그녀는 심장병을 앓아 때없이 찾아오는 그 고통을 참느라 가슴에 손을 얹고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또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보였다. 서시가 궁궐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가 사는 마을에는 너무나 못생겨서 시집도 가지 못한 추녀가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찡그린 서시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자 자신도 그렇게 하면 예뻐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없이 찡그리며 돌아다녔다.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속이 뒤틀려서 급히 문을 닫고 도망쳤다. 어떤 사람은 아이의 출입을 막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꼴이 보기 싫어 처자를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가버리기까지 했다. 추녀는 서시의 찡그림이 아름답다고만 생각하고 그녀의 병과 자신의 추함을 생각지 않은 것이다. 무턱대고 흉내를 내다가는 더욱 추한 꼴을 보인다는 이 이야기는 요즘 무턱대고 유행을 좇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종이 될 것이다. 어리석음은 물을 주지 아니하여도 자란다. 남돈이라는 지방에 장조란 농부가 살았다. 그는 어느 날 밭에서 씨앗을 뿌리다가 자두씨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자두씨를 집 앞마당에 심으려고 가져오는데 길가에 뽕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밑동에 새가 뚫어놓은 듯한 구멍이 있고 그 안에는 진흙으로 가득했다. 장조는 그 뽕나무 구멍 속에다 자두씨를 심고 개울물을 떠다 물을 주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장조는 집안에 쌀이 떨어진 것을 알고 양식을 얻기 위해 멀리 사는 친척을 찾아 길을 떠났다. 어느덧 이듬해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서 자두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기해하였다. 어느 날 눈병을 앓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자두나무 선생, 만약 자네가 내 눈병을 고쳐준다면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잡아 제사를 지내주지. 그 말을 마치자마자 산들 바람이 불어오면서 아프던 눈이 갑자기 시원해졌다. 그러곤 며칠이 지나자 눈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이 소문은 금세 날개를 달고 주위에 퍼졌다. 어떤 소경이 그 뽕나무에 사는 자두나무에게 소원을 빌었더니 들어주었다는군. 어떤 여인도 그 나무에게 제사를 지내고 아들을 낳았대. 이렇게 되자 자두나무 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소원을 빌기 위해 쌓아놓은 재물들이 산을 이루고 아예 그곳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멀리서 소문을 듣고 수레나 말을 타고 오는 고관 대작의 부인들도 있었다. 얼마 후 마을에 되돌아온 장조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화가 난 장조는 톱을 가져와 자두나무를 냉큼 잘라버렸다. 그러곤 나무 밑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여보시오, 이 나무 따위가 대체 무슨 신통력이 있다고 제사를 지낸답니까? 이건 내가 뽕나무 구멍에 심어놓은 자두씨에서 자란 보통 나무일 뿐이오. 미신은 대개 헛된 소문으로부터 비롯된다. 엉킨 것은 잘라버려라. 남북조 시대에 고환이란 인물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 마구 뒤엉킨 삼타래를 각자에게 던져주었다. 자, 누가 이 엉킨 삼타래를 제일 먼저 풀겠느냐? 자식들은 삼을 한 가닥 한 가닥씩 뽑아내어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양이라는 아들이 품에서 칼을 뽑더니 쓸모없는 가닥들을 망설임 없이 잘라내버렸다. 그가 제일 먼저 엉킨 삼타래를 정리했음은 물론이다. 그러고 나서 고양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지럽게 엉킨 것은 잘라야 합니다. 과연 고양은 훗날 엉킨 실타래를 자르듯 천하를 평정하고 북제의 문선제가 되었다. 쾌도 난말한 고사의 유래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도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매듭을 엮어놓고는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소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을 곧 다리우스의 매듭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매듭을 풀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매듭을 살펴보고는 순식간에 칼을 뽑아 그 매듭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매듭이 우수수 풀려버렸다. 이것이 지혜일까? 그렇다.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가는 데는 이런 과단성이 지혜다. 무엇을 안다고 하는가? 송나라의 재상 마지절은 서화의 일가견이 있었다. 그는 고금의 그림을 수집하여 감상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는데 특히 좋아하는 그림은 당나라 때 대주란 화가가 그린 두 그림이었다. 그는 이 그림을 애지중지하여 행여 습기가 찰까봐 틈만 나면 마루에 펴놓고 말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가 소작료를 바치러 그 집에 왔다가 먼발치에서 그 그림을 보고는 피식 웃었다.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농부가 그림을 보고 웃다니. 마지절은 화가 나서 그를 불러세웠다. 너는 대체 무엇 때문에 웃느냐? 농부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그 그림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놈아, 이 그림은 당나라 때의 대가인 대주의 그림이야. 감히 니까짓게 그림에 대해서 무얼 안다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마지절이 불같이 화를 내자 농부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같이 무식한 농부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소를 많이 키워보았기 때문에 이상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소들은 싸울 때 뿔로 상대편을 받으며 공격하지만 꼬리는 바싹 당겨서 뒷사타구니 사이에 끼워 놓습니다. 그럴 때는 힘센 청년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꼬리를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소들은 싸우면서도 꼬리가 하늘로 치켜 올라가 있으니 말도 되지 않아서 웃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지절은 얼굴을 붉히더니 갑자기 그림을 찢어버리며 이렇게 탄식했다. 대주는 이름난 화가이지만 소에 대해서는 너보다도 더 무식했구나. 이런 엉터리 그림을 애지중지했던 내가 부끄럽다. 넘치는 것과 모자란 것. 과유불급이란 도에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이 말은 논어의 공자와 자공과의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어느 날 물었다. 스승님,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현명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자장은 아무래도 매사에 지나친 면이 있고 자하는 부족한 점이 많은 듯하다.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